1세트를 먼저 가져갔던 임혜원 선수의 2세트 초구 공격입니다. 네. 자, 후구라는 입장에서 첫 번째 세트를 따냈고 두 번째 세트 공격합니다. 유리한 포지션이죠. 그렇죠. 자, 더도 말고 하이런만 쏴준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첫 득점인데요. 살짝 스치고 지나갑니다. 네. 자, 보기엔 쉬어 보이는 바깥 돌리기 1, 4, 9번. 하지만 막상 엎드리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배치입니다. 정말 자신감 또 확신을 갖고 엎드리지 않으면 초구 득점도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득점을 만든 임혜원. 옆돌리기. 나쁘지 않은 옆돌리기예요. 2, 3 쿠션 코너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쪽. 잘 들어갔죠. 돌아 나오면서 득점. 득점이 될 만큼의 터치만을 보여주면서 임혜원 선수가 첫 공격 연속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스핀샷 두껍게. 아, 너무 끌렸어요. 네. 자, 9시 당점에서 약간 눌러주는 듯한 타격이 필요한데 레일 브릿지를 할 때 큐 끝이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끌렸어요. 첫 공격을 두 점 올려놓으면서 시작하는 임혜원. 자, 한진 선수는 어떨까요? 자, 빗겨치기죠. 내려옵니다. 떨어지는데 또 한 번 빨간 공을 외면합니다. 자, 큰 득점 맛을 보지 못하고 2세트로 들어온 한진 선수에게 첫 포지션이 두께에 대한 예민함이에요. 네. 자, 확신이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진 선수는 계속 꼬이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흐름을 임혜원 선수는 또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어렵긴 하지만 투뱅크로 보고 있죠. 아, 살짝 걸리지 않았네요. 네. 자, 힘 배합은 좋았습니다. 이 힘 배합으로 빨간 공을 얹혀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 장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이에요. 걸리지 않으면서 공타 정립. 자, 또 어려워요. 제가 지금 네. 또 어렵다 몇 번 얘기하나요? 시원하게 걸어쳐야죠. 걸었고 앞쪽으로 지나가네요. 자, 배치도 어렵고 한진 선수의 결과 역시도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세트 현재 2대 0. 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자, 이쪽 방향이라면 빗겨치기 길게 갑니다. 자, 분리각을 잘못 읽었어요. 내공의 움직임이 옆으로 쭉 뻗어가는 분리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왼쪽 회전을 살짝 이용한 거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지금 내공의 기울기에서는 12시 당점만 이용을 해도 충분한 비껴치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이닝 이후에 두 이닝 연속 공타.
그리고 한지은. 자, 이쪽이면 노란 공 왼쪽이네요. 안으로 길게. 아, 키스 잘 살짝 빠졌어요. 지나갔고요. 정확하죠? 빨간 공까지 잘 내려옵니다. 자, 이게 바로 확률적인 선택입니다. 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왼손으로 이용해서 3뱅크를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배치였어요. 네. 자, 하지만 키스가 없는 이런 형태의 안으로 돌리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가거든요. 1세트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른 타이밍에 첫 득점이 나온 한진 선수. 연속 득점입니다. 자, 내몰이 쿠션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휘어지는 감각까지 살려낸 깔끔한 두께입니다. 점수 2대2. 바깥 돌리기 시도. 키스의 방해를 피했고 와. 득점입니다. 정말 위험했네요. 네. 몇 번의 키스 위협이 있었습니다만 잘 피해냈던 한지은. 자, 이제 공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지 어느 정도 공격할 만한 배치가 서주니까 한지은 선수 특유의 득점력 그리고 집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오른쪽 옆 돌리기 포쿠션으로 가야죠. 자, 잘 내려오죠. 각도 좋습니다. 연속 득점. 자, 한진 선수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기본 라인에 걸려 있는 그런 배치들이면은 맞추던지 정말 빠져도 아쉽게 빠져요. 네. 결국 그런 배치들을 잘 읽어낸다라는 한진 선수인데 네. 지금 역시 그 흐름을 통해서 4연속 득점입니다. 자, 5 뛰고 6으로 아, 너무 얇았죠. 연속 득점의 흐름은 여기까지. 네. 자, 한진 선수의 눈으로는 노란 공 옆으로 깊게 보고 걸어친 거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쭉 엎드려 샷을 할 때는 큐선이 살짝 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한진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적당히 툭 올려놔야죠. 빗겨치기. 3 쿠션 이후에 득점까지. 네. 자, 빗겨치기 시도인데 내공의 기울기가 약간은 누워있는 형태의 대각선이었기 때문에 강하면 분리각이 커지면서 길어집니다. 완벽한 속도 조절을 보여줬어요.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만 살짝 옆을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흰 공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을 가자니 원 쿠션의 반발이 심히 걱정이 됐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더 크게 반발을 일으켜서 직접 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한 점 따라가면서 점수는 4대3. 키스 라인 잘 빼놨어요. 어? 그리고 옆으로 아. 지나가는데요. 조금씩 계속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진 선수입니다.
소리 들으셨나요? 듣긴 덜컹, 들었는데, 예, 덜컹하는 소리 났죠. 네. 자,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큐 끝으로 이 TV 공에 부딪히면서 공 표면이 조금씩 때가 타게 돼 있어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게 노란 공에 묻어 있는 그때와 빨간 공에 때가 만나면 저런 덜컹거리는 현상이 네. 납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주죠. 일단 길게 빠져나갔네요. 자, 이면 선수는 공을 한번 닦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강력한 샷으로 만든 한지은 선수의 횡단, 오른쪽 회전 조금 괜히 준 거죠. 네. 네. 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세트마다 한 번씩 공을 닦아달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네. 올 시즌 들어와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물질에 대해서는 이물질 제거만 해줄 수 있고, 지금처럼 완벽한 덜컹거리는 현상이 있을 때는 심판한테 어필하면 완전히 닦아줄 수가 있어요. 키스에 걸립니다. 자, 지금 상황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한 번쯤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타이밍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임혜원 선수인데. 그렇죠. 자, 완벽한 공의 이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에게 닦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쓸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지금 한 32강전에서 한지은 선수를 상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 돌리기. 3 쿠션 득점. 먼 거리에 있는 예민한 얇은 두께 잘 맞춰냈습니다. 스핀을 이용해서 빗겨치기 가는 게 좋죠. 자, 찾아갑니다. 자, 스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한지은. 3시 반 방향이에요. 그래야지만 끌리는 곡선 없이 스핀에 의해서만 쭉 내려올 수 있는 당점입니다. 힘차게 왔지만 투 쿠션에 걸렸습니다. 네. 자, 큐를 약간 들어야지만 원하는 당점을 쓸수 있었던 바깥 돌리기죠. 두께가 얇은 이유였습니다. 6대 3의 이번 2세트. 좋아요. 키스 빠졌고 득점. 자, 2시 쪽 당점을 이용해서 투쿠션 이후에 살짝 감기는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시간을 거의 다 써가면서 득점을 올렸던 임혜원. 돌리기. 잘 쳤죠? 건드리지 못하네요. 다시 가는 길도 앞쪽에서 멈춥니다. 너무 얇았던 것일까요? 원쿠션 지점이 조금 짧은 지점이었네요. 자, 결과는 두께가 조금 얇았기 때문에 짧아진 현상입니다.
살짝의 두께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졌던 임혜원 선수였습니다. 자, 노란공 왼쪽 비껴치기 대회전이 지금은 확률이 가장 좋아요. 오, 두께 실수가. 네. 모양이 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레일 브릿지는 정말 따로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네. 이번 2세트 역시 두 선수 공타와 득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닿아 있는데요. 네. 흰 공 왼쪽 바깥 돌리기. 회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죠. 다시 제 위치로 오! 찾아왔어요. 안 맞았네요. 네. 자, 속도감이 붙은 게 아니라 원투 쿠션에서 약간 크게 도는 느낌은 있었지만 내공의 속도가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옆으로 더 퍼지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해주면서 득점까지 이어왔던 임혜원 선수였습니다. 네. 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자, 아까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옆돌리기입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실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분리각에서 곡선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리각을 옆으로 뻣뻣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중하단 당점이 필요한데 의심이 생기면 당점이 더 내려가요. 네. 2세트 들어와서도 조금은 두 선수 모두 쉽지만은 않은 흐름 속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지은 선수는 점수 뽑을 때 몇 개 빼고는 지금 공이 계속 어려워요. 네. 이번에도 대회전이 크게 빗나갑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답답해서 진짜 깡생수라고 하죠. 물을 정말 한 통을 그냥 들이마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합할 때 두 개 세트 연속으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은 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공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와, 정말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으로. 자, 코스가 짧은 쪽으로 가긴 했는데요. 뒤로 빠집니다. 다시 옆 돌리기. 그렇죠. 파이브 쿠션이 좋죠. 하지만 키스. 자, 잘 벗어났고요. 너무 끌렸나요? 마지막에 또 뒷공간. 자, 이런 배치는 맞춰내야죠. 네. 어쩌면 기회가 왔다 싶었는데 그 역시 기회를, 또 한 번의 미스. 네, 그 기회를 놓치고 마네요. 자, 지금 이 공을 맞춰놓고 점수를 어느 정도 뽑아놨어야지만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는 좀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자, 속도가 붙으면 위험합니다. 적당히. 적당히. 들어갑니다. 임혜원의 동점타. 과연 이번 세트를 다시 앞서 나가게 될 수 있을지
일단 바깥 돌리기가 나와 있죠. 와. 또 한 번 돌아나갑니다. 네. 자, 일목적구와 내공이 너무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임혜연 선수는 회전을 줄였어요. 네. 하지만 상단도 살짝 줄였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 따라잡힌 한진 선수입니다. 3뱅크예요. 흰 공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노란 공 걸리는 거죠. 자, 이번에도 살짝의 차이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두께 조절해서 오늘 살짝씩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한진. 네. 자, 그만큼 계속 어려운 배치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 연속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자신감도 잃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한지은 선수고요. 임현 선수는 지금의 옆돌리기를 꼭 맞춰내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두툼하게 얹어놓고 가야 합니다. 두툼하게 잘 들어갑니다. 역전타. 이런 정상적인 옆돌리기에서 두툼한 두께는 정말 득점을 거의 보장해주죠. 네. 자, 흰 공 오른쪽입니다. 스핀샷으로 너무 두꺼우면 목적구끼리 키스 있어요. 완벽한 두께 잡아야 합니다. 직접 떨어지네요. 네. 두꺼웠죠. 본인의 이 기회가 왔을 때 실수에 대한 아쉬움이 얼굴 표정에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속 득점을 크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임현 선수입니다. 자, 너무 끌리면 안 되죠. 옆돌리기. 괜찮은데요. 와, 자, 맞았어요. 맞았네요.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툭 치고 갑니다. 네. 살짝 흔들리죠. 마지막에 살짝. 네. 가까이서 봐야만 알 수 있었던 한진 선수의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7대 7. 장점을 너무 내렸어요. 앞으로 밀리면 크게 돌아서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중단 당점을 이용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쿠션에서 투쿠션 쪽으로 직선의 형태에 가까운 진행을 보이면서 짧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동점까지만 그리고 다시 임혜원. 자, 원뱅크예요. 아무 생각 않고 그냥 맞추면 됩니다. 맞췄고 득점입니다. 자, 사실 저 배치가 너무 두꺼우면은 돌아 나갈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상황 나와요. 진짜 돌아 나가죠, 그러다가. 그렇죠. 자, 지금은 두꺼워도 돼요. 네. 편안하게 넣으면 되는 2점짜리였어요. 뱅크샷을 통해 다시 두 점을 앞서 나가게 되는 임혜원. 또 한 번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오, 이쪽에 서 있는 거면 지금 3뱅크 시도인데요. 아예 끝내버리겠다는 각오인데요. 그렇죠. 자, 그렇죠. 타임아웃 있으면 써야죠.
자, 일단 공부터 맞춰서는 마땅한 공격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흰공 오른쪽 대회전을 치기에도 힘에 붙일 거예요. 그렇죠. 굳이 선택을 하자면 빨간 공 오른쪽 단단장 또는 단단단으로 가는 종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회전이 없는 걸 봐선 그냥 길게 세우는 건가요? 그거 맞았네요. 단장단. 하지만 꽤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 선택이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얇은 두께와 왼쪽 회전 완팁 정도 이용해서 치는 종단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돌리기 들어갑니다. 따라가는 한지은. 자, 회전은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리면서 굴러가는 선택. 좋았습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렸었고요. 계속 갑니다. 큰 무리 없이 득점 이어갈 수 있었던 바깥 돌리기. 한진 선수의 오늘 경기 첫두 이닝 연속 득점. 과연 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서 끝내야죠. 옆 돌리기. 너무 길게 가는데요. 돌아서 되나요? 올라갑니다. 옆으로. 자, 일목적구 맞은 내공이 살짝 밀려도 됐어요. 자, 너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9시 쪽 당점을 이용한 게 오히려 실수의 당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점점 막바지가 보이게 되는 이번 2세트입니다. 이쪽이라면 얇은 두께 선택이겠죠? 얇게, 크게 빗겨갑니다. 너무나 어려운 컨트롤이었습니다. 바깥 돌리기. 가볍게 출발. 자, 가볍게 터치.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도착하는 한지윤. 이번 세트 따낸다면 한숨 돌릴 수 있어요. 흐름은 또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선택은 빨간 공 오른쪽이죠. 자, 빨간 공이 여기서 막네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옆돌리기든 바깥돌리기든 치는 겨냥하는 내공의 위치 이 기울기에 따라서 키스가 크다 아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키스 가로막히면서 한지은 선수는 일단 세트 포인트입니다. 마땅히 칠거 없으면 투뱅크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네. 노려봅니다. 자, 속도감 있게 갑니다. 내려오나요? 내려오나요?
들어왔습니다. 임혜원의 끝내기 득점. 야, 오늘 줄곧 나오지 않던 뱅크샷으로 또 2번 2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너무나 깔끔한 투뱅크였습니다. 자, 떨림이 느껴지는 듯한 입을 쭈뼛쭈뼛하면서 입이 마를 것 같은 그런 네. 표정을 보여주더니 어유 마무리는 아니었어요. 시원시원했어요. 네. 네. 2세트 역시 임혜원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2세트 스코어 11대 10. 임혜원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둡니다.